오늘은 블랙핑크 세 번째 마스크 오프된 상태에서 본 리사 실물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 오로라 파이널 포토월로 쓰셨고 시간은 8시쯤 넘었는데 포토월을 많이 보다 보면은 예, 이상하게 스타 기운이 느껴져요. 어떠한 기분이냐면은 폭풍 오기 전에 그 스산하면서 기분 좋은 바람이 불면서 어두컴컴한 조용하다가 시키지도 않은 누군가가 리사다!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전 이분 등장할 때 얼굴 가지고 오는 걸 까먹은 줄 알았어요. 몸만 걸어오는 느낌? 멀리서 어두운 데서 보면은 귀신인 줄 알고 도망가야 될 것 같은 그 매니저분이 수시로 얼굴을 챙겨야 될 것 같은 야 너 얼굴 왜 안 가지고 나왔냐. 이번에 실물 리무꾸미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피부톤은 구릿빛에서 하향으로 변해가는 느낌? 아주 하향의 느낌은 아니고 그렇다고 구릿빛은 아닌 요구르트색 남양 요구르트 미가 상으로는 야구공상? 예, 뻥 안 치고 얼굴 사이즈가 야구공 보다 살짝 더 큰 뭐 얼굴형도 야구공처럼 둥근 눈이 상당히 더운지 눈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상당히 야한 눈? 눈을 보고 있으면은 흰자 검은자가 또렷하게 다 보이는 눈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눈이 또 선명하게 보이는 아리까리한 눈의 디자인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키보드에서 그 슬롯이 있죠. 가운데 골뱅이닷컴에 골뱅이를 넣은 느낌 디자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와 롤러코스터 같은 눈에 용인 에버랜드미가 코는 부잣집 코? 예, 복주머니 코? 코인 넣으면은 노래를 부를 것 같은 싱어코의 느낌이 좀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일단 3명만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봤을 때 가장 이쁘다고 생각되는 게 요 입술입니다. 예, 제니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리사도 그렇고 입술이 상당히 이뻐요. 세로와 가로의 길이가 같은 비율에 제가 연예인을 제일 많이 보는 곳이 특히 이제 여성 연예인분들이 매력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입을 많이 관찰을 하는데 입에서 오는 매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얼굴 면적만 고시텔이지 이목구비는 50평 아파트에 태국분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태국부다 우즈베크의 느낌이 그냥 딱 보면은 인형 같은 말이 절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맞이 못해서 아 그냥 인형 같다 그래 인형이다 옛다 인형이다 좋냐? 이렇게 생각하는 연예인분들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코가 큰 바비 인형의 느낌 그리고 실제로 볼 때는 007에서 나왔던 레이세아의 느낌이 있어요. 앞에서 볼 때보다는 옆에서 봤을 때가 그 레이세아의 느낌이 그리고 가장 놀랐던 거는 마른 연예인을 많이 봤지만은 이분이 이제 포토월 자세를 취하면서 손을 허리춤에 갔는데 허리 얇은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너 허리가 한줌 같다. 그게 진짜 한줌 같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진짜 남성 손으로 허리를 감싸면은 다 감싸질 것 같은 이분 같은 경우는 밥이나 음식물을 드실 때 108번은 씹어야 저 허리로 통과되지 않을까 웬만한 음식을 드실 때 허리에 교통체중이 걸리지 않을까 추석 허리가 떡볶이 같은 맛을 정말 모를 것 같아 씹을 때 108번뇌를 해야 되지 않나 항상 음식을 드실 때 고통과 고뇌 번뇌를 느끼면서 드셔야 될 것 같은 허리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냥 막 집어넣잖아 허리에 하이패스급으로 막 통과가 돼버리잖아 스킵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개소리들 많이 하고 물을 많이 먹겠지 먹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아니라 내위장 속에 지우개가 있지 않나 키는 추정으로 166 정도 요런 분들 키 맞추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예 멀리서 볼 때는 키가 2m에 팔다리가 또 상당히 길어서 우즈벡 하게 느낌이 좀 있었고 우리가 어떠한 연예인을 보면은 가지 못해서 비율 깡패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비율 양아치들이 많이 있는데 리사 같은 분은 정말 딱 보는 순간 비율 깡패를 넘어 비율 건달이지 않나 얼굴 크기랑 크기가 또 일직선이 돼서 목까지 2등신 확보 한마디로 야구 빠따를 거꾸로 세우는 느낌의 야구공을 얹어놓은 확실히 외국인 버프 맞으면은 우리나라 비율은 깨갱이 깨미까지 그리고 포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 아저씨들이랑 같이 찍는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SF 영화 보면은 홀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리사씨가 홀로그램인지 아저씨가 홀로그램인지 내가 홀로그램인지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 홀로그램인지 누가 홀로그램인지 근데 보고 나면 또 리사만 보이고 왠지 기억에 남고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신기루 같은 주변에 이런 얼굴을 본 적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얼굴은 비슷 얼추 비슷한 분이 있는데 이런 비율은 없고 외국 사람이라고 해도 비율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정관념이 외국 사람들은 뭐 비율은 다 넘사급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고 우리나라가 더 좋은 분들이 있고 이런 리사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비율들만 골라서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율들이 존재한다고 생각까지 실제로 봤을 때 배 나오고 살찌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예인의 포스가 있나 모자 하나 쓰고 마스크 착용해 얼굴은 몰라봐도 체형 보고 와 연예인이구나. 실물과 카메라의 차이점은 화면상 얼굴은 입체적으로 잘 안 나오는 느낌이고 동그란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앞보다는 옆면에서 볼 때가 입체적이고 냉미녀의 느낌이고 그 비율은 화면보다 실제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네, 해당 연예인의 개인적인 생각, 사심, 악감정은 없습니다. 불가리 포토월에서 본 걸 그대로 전달 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끝으로 블랙핑크 리사를 본 한주르기는 앞에서 리사 했을 때 다들 사람들이 뭐야?